북한이 어제 적대행위 중지 구역에서 포병 사격을 벌였습니다. 연초부터 이어진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 우리 군은 더 이상 적대행위 중지 구역은 없다며 압도적이고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7일 북한이 오후 4시부터 1시간 10분 동안 연평도 북방 지역에서 90여 발 이상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일 백령도와 연평도 북방 일대에 200여 발과 6일 연평도 북서방 지역에 60여 발의 포병 사격에 이은 사흘 연속 도발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합참은 즉시 입장문을 내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북한의 도발 행위를 엄중히 경고함과 동시에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특히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의미를 잃었다고 지적하며 우리 군 주도의 사격 훈련을 예고했습니다.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습니다. 또한 서해상에서 지난 3일 동안 연속으로 포병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군은 서북도서 일대에서 적의 행위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우리 군 자체 계획에 따라서 사격 훈련을 실시할 것입니다. 또 포탄 사격이 아닌 폭약을 터뜨려 기만 작전을 펼친 것이라는 김여정의 주장에 대해선 우리 군은 북한군의 발포와 포사격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코미디 같은 저급한 선동으로 대군 신뢰를 훼손하고 남남 갈등을 일으키려는 북한의 상투적인 수법에 불과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앞서 우리 군과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한민국 총선을 앞두고 국가적 혼란을 야기하려는 도발을 이어갈 것으로 예측한 바 있습니다. 이번 북한의 도발 역시 이에 대한 연장선일 수 있다고 판단한 합참은 북한의 도발에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만반의 군사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적 도발 시에는 즉, 강, 끝 원칙에 따라 압도적이고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